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오늘은 업보.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또 다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네, 이야기거리 말씀드릴게요. 알고도 짓는 업보하고 모르고 짓는 업보하고 다른가요? 그래도 업보는 업보예요. 네. 알고 짓는 게더 나쁘지. 모르고 짓는 것도 업보.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업 있으면 무조건 전생에 잘못 살면은 그래 이 현생에서 그래서 업 잘못된 업보를 쌓으면 현생에서 어떤 증상들이 무서워. 예를 들면 전생에서 혹은 내가 어떤 뭐 10년 전에나 지은 업보 때문에 그게 이제 업이 이제 화가 돼 갖고 내가 분명히 그 업을 다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굉장히 부모 없이 사느라고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친구 집을 놀러 갔대요. 자꾸 놀러 가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그러니까 거기 부모님이 뭐 누가 이 쌍놈의 새끼 뭐 응? 쌍놈의 집안인가 봐. 아, 제뭐 이런 말을 들었대요. 어린 가슴에 얼마나 못지 됐겠어요. 상처를 크게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불씨가 돼서 닥치고 일을 했대요. 그냥 뭐 보지 않고 그냥 성공하려고 일을 갈고 했답니다. 건물을 샀대요. 네. 그 집을 갔대요. 그 아빠가 그 자기한테 그 말을 했던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네. 부도가 나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똑같이 말을 했대요. 쌍놈의 집안이네? 이렇게. 말로 뱉은 업보는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스치는 인연, 만나는 인연마다 뭐가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아버님이 전생에 내가 뭔가 좀덜 베풀어서 우리 아들 친구가 왔는데 내가 베푸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좀 해줬더라면 그 친구가 성공을 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어린 가슴에 대목을 받아서 다시 내 가슴에 이제 못을 박은 그런 돌아온 업보. 네. 주변에 좀 있으실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입으로 뱉는 업, 만드는 업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업보를 만드는 집안이 있어요. 네. 좋은 집안, 나쁜 집안 있죠. 좋은 집안은 공을 쌓는 집안이죠. 하하호 소리 웃고요. 누구 말을 해도 남의 그런 흉을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부터가 남의 인간고에 빠지길 싫어합니다. 일단 근심하기가 싫어요. 또 우중충한 소리가 싫어요. 좋은 집안을 보면 웃죠. 그냥 좋은 쪽으로. 자손이 조금 힘들게 하고 말안 들어도 차분히 이렇게 이건 이랬네. 예를 들면은 자손이 속색이거나 철없이 막뭐 이렇게 반항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그 순간은 넘기고 뭐 아버지가 이렇게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너도 속상했지만 아빠도 속상했다. 응? 놀이터에서 보자. 같이 운동도 하고 햄버거도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것과 그건 공 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이 커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공을 이렇게 쌓고 덕을 베풀 수 있는 아이가 되겠지요. 사랑이 충만하니까. 반대로 나쁜 집안, 네, 소리 나는 집안입니다. 허구한 날 엄마 아빠 싸우고 애가 말안 듣는다고 엄마가 그냥 눈이 이렇게 확 올라가 갖고 욕하고 애를 누르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강압적인 말을 하면 그 아이는 커서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커서 그 아이가 시집장가를 가든 사회 활동을 하든 신경질적인 아이나 욱하는 아이가 되고요. 또 친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엄마처럼 또 그렇게 자연히 닮아가는 그러니까는 가족 내에서의 업을 쌓는 거죠. 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좋은 집안, 나쁜 집안을 구분할 때는 웃음소리냐, 화내는 소리냐, 이런 거 보면 집안 분위기를 알잖아요. 네. 업보는, 내가 만들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스쳐가는 인연들, 잠시 이렇게 조금 불화가 있었던 인연들, 또 좋았던 인연들, 사랑했던 인연들, 네. 전부 뭐가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어떻게 부를까요? 전생의 업이 이까지 왔다면, 현생에서 풀어야지, 다음 생까지 안 간대요. 네.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내가 저 사람을 좀 마음을 아프게 했나 보다. 아, 저 사람이 뭔가 나를 굉장히 생각했는데 내가 아마 한마디 잘못한 거에 굉장히 서운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화내는 것보다 잘 알고 생각을 해주는 사람한테 더 화가 나지요. 그래서 너무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으니까. 네. 어떤 무속인분이 신도분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걸 기도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걸 기도를 해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이거는